야, 이게 나도 알아, 임마. 시민 죽는 거 아는데 정예 멤버로 온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진짜 힘들다고요. 인생각이었어, 인생각. 근데 여기 세명 살릴 수 있네. 파탕 제암군? 얘가 좀 낫겠지? 둘리가자. 91%다. 너 솔직히 9%는 아니잖아. 그 정도는 되잖아. 데미지 3에서 5. 설마 3 터지겠어, 니가? 난널 믿어, 둘리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머리 정확히 쐈어. 그래, 남들의 머리 얼마나 쏘고 싶겠어. 너만 머리카락 없잖아. 원래 그런 거거든. 내가 살찌면 남들이 미워요. 많은 애들이. 내가 머리가 없으면 머리 있는 게 부럽고 싫어. 죽이고 싶어. 다 뜯어버리고 싶어, 머리가. 싹 그냥 깔끔하게 전부 다. 한 개도 안 뺏고. 제가 머리 없진 않아.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냐? 여기까진 가야 돼. 여기까진 가야 되고. 야, 잠깐만. 야, 그래. 야, 지금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한 건 아니야. 문제를 해결한 건 아니야. 왜 등을 보여줘? 맞아주네. 야, 저 맞아주시네. 맞아주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되나? 69%? 이거 좀 가야 돼. 신병 가자. 84%. 좋았어. 그리고 함군형 이거 구해. 자, 화면 좀 돌려야겠다. 여기 위치하면 둘다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치. 여기로 와봐. 뭐야, 왜한 명밖에 안 보이죠? 그래. 지금 외계인 턴이 무서워요. 지금 무서워. 또 어디선가 지금 죽일 거야. 씨발. 이런 나쁜 자식들. 이런 싸가지 없는 사람도 아, 사람이 아니지. 아무튼 정말 이런 뚜찌빠찌할 놈들. 이런 사람 아닌 미니언즈 같은 놈들. 이런 나쁜 놈들. 야, 근데 지금 이걸로 하나 알게 된 거는 상대가 외계인 총으로 스나가 있다라는 거야. 지금 이거 어떡하냐? 우리 지금 스나가 없어요. 아, 이게 또 문제인데. 오른쪽으로 돌아서 가야 되는데. 장군 별이님 별풍선 한 개 고맙습니다. 한 명, 두 명. 일단 함구령 여기 있으면 너무 위험한 건 사실이야. 일로 와. 스나가 없다고? 딱 봐도 스나였는데. 한 명만 구. 뭐야? 경계냐? 야, 상당히 거리 있어. 지금 저 정도면? 저 정도면 상당히 거리 있는 거야. 저 정도면 상당히 거리가 있거든, 얘네들이. 둘리 먼저 옮겨야 돼요. 둘리 먼저. 둘리가 제일 급해. 둘리 무조건 살려야 돼. 그리고 너는 고기 방패. 그래, 얘는 죽여도 돼. 오!
위험하다 위험하다. 어 쏜다. 뭐야 이거 둘리야 지금 맞으네? 함군형이잖아. 함군형이 맞아버렸네. 자 이거는 한번 있어보자. 메딕이 치료 갖고 있고 38%? 저 어떻게 쌌대냐? 함군형은 다음에 이제 교체되고 교체를 돼도 되긴 하는데 얘가 여기 앞에 하나 나가줘서 딱 죽이고 얘를 그리고 둘리가 이번에 좀 합세를 해야겠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어 둘리가 합세를 해야 돼. 이거는 둘리가 합세를 해줘야 돼. 자 84% 여러분 드림팀 갑니다. 드림팀 간다 했어요. 드림팀 갑니다. 어 이건 드림팀 갑니다. 이건 드림팀 갑니다. 이거는 이거 드림팀 가야 돼요. 이건 갑니다. 어? 보드카니 별풍선 뭐야? 아니 야 바로 앞 야 미치겠네 이거 뭐야 보드카니 감사드리 미친 야 문제는 다 싸도 안 죽어 이거는 지렸네 이거 이거 어떡한다 아직 이게 한방 데미지가 나온다면 아니 얘 말고 얘한테 한방 데미지가 나올까? 한방 데미지 안 나오네. 이러면 이제 힘들어집니다. 게임이 수류탄 하나 나오긴 했, 남긴 했어요. 남긴 했는데 진짜 와 정말 너무 어 이거 진짜 가면서 봐. 자 한 마리를 처리를 하고 따닥해서 처리를 하고 어 진짜 쉽지 않아요 지금 지금 정말 상황 쉽지 않아 상황 쉽지 않고 야 앞뒤가 앞뒤 아니야 여기로 와 분리가 절대 맞아도 안 되거든 간다 3-3 뜨면 망하는 거야 니들은 어? 야 이러면 이러면 진짜 큰일 나는데 마지막 여기서 함군형이 4-6 이거 5 떠야 되거든 5만 뜨면 되거든 형 함군형 가야 돼 이거는 파탕제 함군 가자 이건 떠야 돼. 잠깐만. 그리고야 지금 아 지금 이거 한 저거밖에 없어. 어 한 턴밖에 안 남았네. 뒤에서 여기서 쏠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이건 그냥 쏴야 돼. 이건 가야 돼. 이건 그렇지. 좋아 좋아서. No longer a
좋았어. 좋았고. 여기서 이제 신티아 얘 나갑니다. 얘가 나가 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총을 쏘든지 수류탄을 날려야 되는데요. 자, 총을 쐈을 때 데미지 봅시다. 52%? 이건 망하는 거야. 이건 넌 그럼 넌 뒤지는 거야, 너는. 이건 안 되는 거야. 자, 이거 수류탄 던져야 돼, 이건. 두 칸? 잠깐만, 이게 데미지가 5에서 7인데? 6이 떠야 된다. 가자, 왁꽃! 왁꽃! 여기서! 아, 그렇지! 죽였어! 이러고 죽이고 피하던지 아니면 얘가 맞아야 돼요. 이러면 좋아요. 피하던지 아니면 얘가 맞아야 돼. 신병이 맞아야 돼. 이거는 차라. 이거 뭐야? 왜 거기로 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오, 나이스! 야, 작전 드림팀 지렸다. 와, 지금 나한테 나 소름 돋았다 나 지금. 와. 심지어 회피했죠? 작전 지금 지렸어요. 지금 지렸어. 지렸어요. 야, 이렇게 지렸는데 수류탄을 안 죽였는데 템이 안 나오는 건 뭐죠? 너만 부분 아닙니까 이거는? 자, 외계인 타격 부대를 모두 다 지금 처치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 처치한 건 아니야. 일단은 함군형이 여기 가서 일단 얘를 구해내고 오케이 그렇게 한 다음에 함군형은 지금 아니다, 얘가 그랩님 치료를 해서 파탕 함군 치료해주고 오케이, 그렇게 한 다음에 자, 아 그러네, 여기 4명 남았다 뜨는구나. 아, 이거 이런 게 있었네. 이건 신병 가야 된다. 신병아 60, 아 미친, 이게 어떻게 이게 62%지? 그렇다면 신병을 그냥 여기 배치. 여기 배치하고 무기 발사를 하게 되면 65%? 가자. 좋았어. 좋았어. 그래. 이 신병 강한데? 야, 이 신병 강해 얘들아. 추가 움직임은 없으면 작전 지역 확보됐대. 아, 임무 완료시야. 제가 마지막이었는데? 얘가 마지막이었는데? 깔끔했네. 부상당한 사람 한 명 있긴 했지만 왼쪽 위에 거 구조한 시민. 아, 죽은 시민이었구나. 아니, 아까 버서커 파워님이 4명 남았다 하길래 그럼 우리 다 같이 메뉴를 잘못 본 거였구나. 아무튼 미션 석세스. 흑누나 표정 마지막에 당당한 거 봐. 저거 봐요, 흑누나. 약간 쉬웠어. 자식들, 너네들은 임마 하사테크야 임마. 나는 바로 소위 간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신병인데. 아이고, 디토즈님 초콜릿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부사관 테크가 아니라 이제 저거지. 그걸 뭐라 그러지? 사관 테크? 뮤톤 시체. 전투 아머에 숨겨진 복잡한 문신과
의식적인 흉터는 뮤톤이 부족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계속 헌신하고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거 생긴 게 그거 같아. 무슨 걔 누구냐? 스타워즈요. 그치. 그 다스베이더 닮았는데? I'm your father. 소리가 막 이런 소리 날 것 같지 않냐? You have done an outstanding job leading. 계속 성장할 겁니다. 엑소컴의 보호가 계속되는 동안 저항군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어? 아, 둘리 회복했어요. 둘리 여기서 의지를 되찾았습니다. 좋았어요. 자, 파탄황제 함군 병사 진급합니다. 자, 블레스트 패딩. 척탄병의 장비에는 추가 패딩 층과 폭발 완충 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장비는 방어구 보너스를 주고 필요 없어. 방어구 얘기하는 순간 싹 사라졌어. 진짜 고르고 싶은 마음. 캐논 공격으로 방어구를 파괴. 오케이. 그래, 이런 거죠. 남자는 공격에 올인을 하는 거죠. 올인을 할 거면. 진짜 이 누나 테크트리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흑누나 진짜 내가 정말 막몰랐거든. 거의 뭐라 그럴까요, 렌트카를 빌려서 보험까지 가입하고 모는 느낌이랄까. 진짜 내 차가 아니라 그냥 정말 보험이 가입돼 있으니까 남의 차라는 생각으로 그냥 싹 그냥 시원시원해 몰고 다녔는데 체력 풀게지로 부상 하나도 안 입고 왔어. 저격. 와, 이 누나가 또 버릴 수 없게 만드네 사람을. 저격이 나왔어요. 사실 저격은 좀 다치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교체할 그게 필요했었는데. 그쵸? 이렇게 된다면 이거 당당한데. 이거는 진짜 응당각인데. 응당 이거 이름 지어줘야 돼 이거는. 레인보우 가자. 램짱 가자. 램짱님 갑시다. 램짱님 레인보우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레인보우 갑시다. 레인보우 6 시즈 레벨 한 100 정도 넘으시지 않으신가요? 그 다음에 램짱님 약간 중국인 같게. 아, 안되는군요. 안돼. 가자. 아, 119래요? 미쳤어. 램짱님은 컬러가 보라색이니까 보라색으로 가자. 어우 야 의상. 어우 촌스러워.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램짱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보실지 모르시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눈 색상도 보라색. 피부는 뭐 아, 램짱님 흑누나. 완전한 흑누나는 아니었네. 자, 그리고 무기 색상은 약간 다 이러면 좀 재미없으니까 약간 이런 쪽으로. 그쵸? 피부 색상 보라색 없나? 됐어. 자, 3일, 8일, 21일, 14일 이렇게 남았네요. 아, 진짜 게임 개재밌다. 그쵸? 자, 다음에는 이제 아바타 프로젝트를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정말 막아내야 되는 부분이야. 이걸 안 막으면은 멸망하기 때문에 메인 오브 메인이 기다려집니다. 자, 다음 방송은 내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편집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시청하시는 분들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따봉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비디오 게임 꼭 많이 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왼쪽 아래에 있는 조마문 구독하기도 많이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